하루에 한 번, 완도에서 출발한 여객선이 들어옵니다. 섬사랑 7호는 섬과 육지를 잇는 유일한 교통수단이죠. 오늘 배 어땠어요? 바다? 아, 오늘 잔잔해갖고 오래간만에. 네. 좋았어요. 그럼 이제 이 시간 이후부터는 어떻게 보내시는 거예요? 아, 이제 자유시간. 이 섬사랑 7호가 몇 개 섬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 안도서 출발하면은 네. 소모도, 대모도, 장도, 청산도 여기 여설이 다섯 개 섬요. 여기 정말 끝섬. 네, 제일 끝섬. 네, 라스트. 변변한 가게 하나 없는 여서도에선 모든 것을 일일이 뭇에서 사다 날라야 합니다. 아, 완도에서 왔죠. 완도에서 장도 보고 왔어요. 서울 물건이요. 차는 20개. 아, 차는 20개하고 차를 기대려고 서울 물건이 약간 봤어요. 뭇에서 짐이 들어오면 골목은 저마다 물건을 찾아가느라 부산스럽습니다. 국장님, 아이고. 또 어디 또 뭐냐. 김대만 씨 전화하시려고 그러지. 언제 또 배가 끊길지 모르니 미리미리 준비해 둬야 하죠. 배가 언제 나갔다 들어오신 거예요? 새벽에 아침 첫 배. 아, 오늘 하고. 이거 나눠줘야 되는데. 뭐? 이거 통내 거 나눠줘야 되는데. 아, 이것도 한 집 게 아니라 여러 집 거예요? 예, 예. 섬에선 당연한 일상 살았지만 사실 여간 수고롭지가 않습니다. 아침 7시에 출발해서 지금 오니까 6시잖아요. 하루가 하루.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젊었으니까 우리 꼴창 명절 음식은 거의 다 해갖고 가야죠. 이제 빠진 거는 이제 다시 주문해야 되는데 네. 내일부터 이제 배가 안 뜬다 하니까 이제 오늘 해갖고 와야죠. 몇 년 전 추석 때 물건이 명절 세고 왔어요. 배가 안 떠가지고. 근데 물건 다 상해서 오죠. 여름 날씨가 더 강하니까 아이고. 날씨가 덥던 다 상해서 그거 어떻겠어요. 있는 것 내에서 이제 여기가 시골이다 보니까 이제 묵은 나물은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걸로 이제 대체해서 했죠. 아. 엄청 무거울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이 정도는 기본으로 해야죠. 차가 들어갈 수 없는 좁다란 돌담길. 이고 지고 물건을 나릅니다. 그래도 가는 정이 있으니 오는 정도 있기 마련입니다. 기름 냄새인데? 얼른 가라. 얼른 가라 그러지. 이게 뭐예요? 떡. 예. 미리 다 왔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 거 우리 먹으라고. 저녁에 들어온 섬사랑 7호는 매일 여서도에서 하룻밤을 묵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손님을 태우고 완도로 나가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선원들에겐 이 배가 일터이자 숙소인 셈입니다. 몰라요. 오래가 상당히 우리 섬사랑이라는 이런 배들은 아무래도 그 인구가 얼마 살지도 않는 낙도를 운행하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배에서 먹고 자고 운항하고 그래. 그러면은 언제 댁에 들어가실 수 있으세요? 집에서 주무실 수 있는 날이 선장님 한 달에 5일 휴가가 5일이네.